여러분 안녕하세요. 도깨비불 이한입니다. 한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자, 오늘은 8월 23일 처서가 들어오는 이 월요일부터 해서 약 일주일 동안의 흐름을 살펴볼 텐데요. 일주일 동안의 흐름은 당연히 너무너무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어디에서 사시는지 또 어떻게 살아가시는지에 따라서 천차만별입니다. 근데 그 유형별로 모두 다 정리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23일 처서부터 해서 조금 더 가을에 가깝게 그리고 계절적으로는 이제 9월 하순을 향해서 달려가기 때문에 경금의 영향이 훨씬 더 커지겠습니다. 자, 이제 화면을 보면서 판서를 좀 해볼 텐데요. 9월 초까지 예상되거든요. 이 경금의 흐름 자체가. 근데 각 일관별로 모두 다 똑같아요. 자, 그러면 그첫 번째로. 자, 이 처서가 8월 23일. 하지만 달은 바뀌지 않습니다. 다만 그냥 경금이라고 하는 불편할 수 있는 천간이 이 갑목일간 분들께 이제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갑목부터 첫 일간부터 이제 시작을 해볼 텐데, 자, 여기 보시면, 아, 조금 잘리죠? 이쪽으로 할게요. 제가 더울까봐 좀 선풍기를 틀어놨어요. 아마 바람 소리가 들어갈 텐데, 끄지 않고 그냥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번 주뿐만이 아니라 9월 초까지 이 경금이 이제 힘을 쓸 거고 갑목에게 어떤 영향을 주냐면 갑목다운 행동을 하지 못하는 주간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수양, 자기 성찰. 갑목의 짝꿍이 경금이긴 합니다만 긴장감을 가지셔야 한다는 거죠. 갑목답지 못한 어떤 실수 남에게 떠넘기려고 하는 것들이 발현이 될수 있습니다. 자, 그럼 그첫 번째 날로서 이 8월 23일 계묘일이 들어오는 월요일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날 천간에는 정인이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겁재가 들어왔죠. 그래서 제왕지 환경에 갑목이 놓이는 날인데 책임감이 지나치게 강해지는 날입니다. 이날은. 그리고 그 책임감 때문에 힘 조절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의미가 있고, 또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할수 있습니다. 이제 8월 24일 화요일을 보겠습니다. 이날은 천간에는 값진 일이라서 비견이, 그리고 지지에서는 편재가 들어왔죠. 이제 쇠지 환경에 갑목이 놓이는 날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나를 조용히 도와주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날은 도움이 들어오고, 이제 25일 수요일은 을사일이라서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겁재. 그리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식신이 됩니다. 병지 환경에 갑목이 놓이는 날입니다. 주변 사람들과 관련해서 과거의 일 때문에, 과거의 일과 관련해서 후회하고 또 상대방에게 내가 사과를 해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제 26일 목요일 보겠습니다. 병호일이고요.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는 식신, 상관에 들어온 에너지는,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는 상관, 상관이 아니라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는 상관, 그리고 사지 환경에 갑목이 놓이는 날인데 생각대로 일이 진행이 안 되는 날이에요. 그렇게 진행이 되기가 어려운 날인데 그것 때문인지 목요일에는 이제 편법 혹은 어떤 다른 대안을 계속 고민을 하게 되는 날입니다. 이제 8월 27일 금요일을 보겠습니다. 이날은 정미일이고요.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상관, 그리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바로 정재이죠. 임묘지 환경에 갑목이 놓이는 날입니다. 그래서 나만의 무기를 준비를 해야 하루가 편안할 텐데, 쓸데없는 물건들이나 쓸데없는 자질구레한 여러 목록들을 모아둔 것을 보고, 아, 내게 도움되는 것이 별로 없구나. 그래서 싹다 정리하시고, 그런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업무적으로 필요 없는 것들을 정리하시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고요. 또 사업을 하시거나 장사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필요 없는 사람들을 잘라내거나
필요 없는 것들을 일적으로 쳐내는 날이 될수 있습니다. 이제 28일 토요일을 볼 텐데, 이날은 무신일이고요.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편재, 그리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바로 편관입니다. 절지 환경에 갑목이 놓이는 날이죠. 변화가 아주 크게 들어옵니다. 변화가 아주 크게 들어와서 오늘은 꾸준히 뭔가 한 가지를 하지를 못하고 집중하지 못하고 마음이 수시로 변해요. 자주 변하게 되고 이것저것 여러 가지 일들을 벌이게 될수 있습니다. 이제 29일 일요일은 기요일이고요.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는 정재, 그리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는 정관이 됩니다. 태지 환경에 갑목이 놓이는 날이고 뒷마무리가 약하고 끝까지 하지 못하고 해내지 못하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먼 미래를 내가 동경하고 또 희망을 쓸데없이 품게 될수 있는 날입니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흐름을 살펴봤고요. 여러분들 지금도 너무너무 잘하고 계시지만 어쨌든 이번 한주 동안은 경금의 영향 때문에 현실적인 것을 보지 못하고 뭔가 이제 자꾸 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내가 뭔가 똑같은 흐름을 타진 않았나, 어떤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았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같은 실수를 벌이지 않도록 해야 되는 주간입니다. 자, 이제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일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을목일간 진행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그리겠습니다. 이번 한주 동안은 경금이라고 하는 이 정관이 힘을 쓰는 주간이에요. 정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받기보다는 정관에게 묶임을 당하는, 즉, 어떤 틀 속에 갇히고 이동이 막힐 수 있는, 을목의 활동성이 제한이 되는 흐름이 보입니다. 이제 가을이 점점 강해지기 때문에 이제 결과를 보기 위해서 내 마음대로 해왔던 부분들, 즉 타협이 잘안 돼서 이직을 심하게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말뚝을 박는 것과 같이 한 곳에서 계속 머무를 수 있는, 이동을 하지 않고 계속 머무를 수 있는 흐름이 이제 점점 그렇게 단단하게 진행이 되는 경우가 이번 주가 되겠고요. 그렇지 않고 꾸준히 뭔가 하고 계셨던 분들은 드디어 이제 업그레이드에 대한 기회를 갖게 되실 부분인데, 이번 주가 이제 피크예요. 이번 주를 계기로 해서 한 단계 더 도약을 하기 위한 갈등과 고민에 빠질 수가 있는 흐름입니다. 이제 처서가 들어오는 23일을 볼 텐데, 8월 23일 월요일은요, 을목일간 분들께 계묘일로 들어와서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편인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비견입니다. 그리고 걸록지 환경에 을목이 놓이는 날이에요. 아주 중요하고 또 신중한 일을 실제로 맡게 되실 거고, 이제 24일 화요일은 갑진일이라서 속도가 조금 더 빨라지는 날인데,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는 겁재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는 정재입니다. 관대지 환경에 을목이 놓이는 날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조해질 수가 있고, 갑이라는 것은 올라오고 이 수를 마무리 짓는 날짜로 일진이 들어왔기 때문에 내 동료나 내 상사가 천간 겁재의 기운으로 작용을 해서 이분들의 어떤 실수나 실언으로 인해서 을목일간 분들이 같이 곤란해질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제 25일 수요일은 을사일인데, 천간에는 비견의 에너지가, 그리고 지지에서는 상관의 에너지가 들어와서 목욕지 환경에 을목이 놓입니다. 그래서 남녀노소 조심하셔야 될 것이 있는데, 이성으로 인해서 실제로 곤란해지거나 아니면 그 상대방과의 오해를 풀기 위해서 해명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제 26일 목요일은 병모일이고,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상관,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식신. 그래서 장생지 환경에 을목이 놓이는 날인데, 새로운 일이 생기고 쉬고 계셨던 을목일간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 소식이 들어오는 날이에요. 이제 27일 금요일 보겠습니다. 정미일이고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식신, 그리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편재. 그래서 양지 환경에 을목이 놓이는 날입니다. 이날은 조심성도 커지고 그리고 건강이나 컨디션이 나빴던 분들은 크게 회복이 되는 흐름이에요. 이제 28일 토요일은 무신일이고,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는 정재, 그리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는 정관. 이렇게
태지 환경에 을목이 놓이는 날입니다. 새로운 기회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일적인 제안도 들어올 수 있는 날입니다. 이제 29일 일요일 보겠습니다. 기요일이고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는 편재,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는 편관. 그래서 을목 에너지가 절지 환경에 놓이는 날입니다. 환경적인 변화를 내가 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날은 변화를 고민하고 결정을 하시는 흐름이 생기는데, 과거를 정리를 하고 또 전혀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나라고 고민을 심각하게 하실 수 있는 날입니다. 제 운세는 한국에 있는 분들만 고민하시고 대입하라는 운세가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이 한국 분들이시긴 한데, 저희 절반 가까이 상담에 들어오신 분들은 거의 외국 분들이세요. 외국에서 태어나셨거나 아니면 이제 한국에서 위도 경도가 다른 해외로 이주를 하신 경우가 많으신데, 그만큼 이 일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폭넓게 한이 운세 방송을 하는 이유가, 어떤 분들이든 분명히 높은 적중률을 자랑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실제 상담 때 제가 많은 실관을 통해서 이 자료들을 수집을 하고 있고, 그건 되게 큰 자산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저는 또 다음 일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병화일간 보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그렸습니다. 이번 주는 경금이라고 하는 그 천간 에너지가 영향을 많이 주게 돼요. 그래서 병화일간 분들은 예전부터 어떤 활동이 멈춰서 일을 구하러 가셔야 된다거나, 생계와 관련해서 불안해왔던 분들, 불안감 때문에 요즘 좀 생각이 많아지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안심할 수 있는 답을 얻게 되실 수가 있고, 생각지도 못한 금전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주간입니다. 일찍 결과를 받으실 수 있어요. 기다리는 대답이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첫 번째 날로서 처서가 들어오는 8월 23일 월요일을 볼 텐데, 이날은 계묘일입니다.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정관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정인이죠. 그리고 목욕지 환경에 병화가 놓이는 날입니다. 이날은 피로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또 진실 그대로 내가 표현하기보다는 아닌 척 해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걸 감추기는 어려운데, 그래도 아닌 척 해야 되는 일이 자주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24일 화요일은 갑진일인데, 여기 보시면 갑은 올라오는 에너지고, 진이라는 것은 이제 수를 마무리 짓는 글자이다 보니까 속도가 빨라져요. 그래서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보시다시피 편인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바로 식신입니다. 그리고 관대지 환경에 병화가 놓이는 날입니다. 잘해보려고 이것저것 노력은 많이 해보는데, 또 결과를 빨리 보려고 하는 성향이 이 글자 기둥 그대로 올라오기 때문에 성향 자체가 급해질 수가 있고, 그래서 결과 자체가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 25일 수요일은 을사일이고요.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정인, 그리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비견입니다. 걸럭지 환경에 병화가 놓이는 날입니다. 아직 해보지 않은 일도 본인에게 넘어옵니다. 그런데 스스로 놀랄 정도로 이것저것 잘해내실 거고요. 그래서 크게 방해가 없는 날이죠. 이제 26일 목요일은 병오일입니다. 그래서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비견,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겁재. 그래서 제왕지 환경에 병화가 놓이는 날입니다. 경쟁이 아주 치열합니다. 경쟁률이 아주 치열하고, 그래서 목소리가 또 그만큼 커지고, 이기기 위해서 내가 다른 것을 이제 다른 사람에게서 나의 운을 빼앗아 와야 되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해지고 예민해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그로 인한 기질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게 할수 있는 날입니다. 목소리가 커지고 막 자잘한 일에 화를 내고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제 27일 금요일은 정미일인데요.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바로 겁재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상관입니다. 그래서 이 미일에는 쇠지 환경에 병화가 놓이는 날입니다. 가족이나 또 지인들의 응원이 들어오고 도움이 들어와서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이제서야 기댈 수 있는 날입니다. 조금 편안하게 기댈 수 있어요. 도움을 좀 받고 마음을 좀 내려놓을 수가 있겠죠.
이제 28일 토요일은 무신일인데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는 식신, 그리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는 편재입니다. 그래서 병지 환경에 병화가 놓이는 날입니다. 평소와 다르게 물건을 잘 잃어버릴 수가 있고, 그리고 실수를 자꾸 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신감이 조금 떨어질 수가 있어요. 다소. 이제 29일 일요일을 보겠습니다. 기요일이고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는 상관,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는 정재입니다. 사지 환경에 병화가 놓이는 날입니다. 여성분들은 자식의 일과 관련해서 실망할 수 있는 일이 생기고요. 자식이 거짓말을 한다거나 자식이 좀 실망스러운 행동을 해서 내가 이제 좀 다운이 되는 일이 생길 수가 있고, 전체적으로는 고민하고 사유하고 생각해야 되는 일들이 많아지는 날입니다. 그래서 일요일은 외출을 하신다거나 어디 약속은 잡지 마시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흐름을 살펴보았고요.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사주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예언이 아니고 여러 가지 다수의 일 중에서 확률이 높은 것들을 위주로 해서 이렇게 어떤 에너지가 펼쳐질 것인데 거기서 고르는 것은 본인의 선택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다음 일간으로 또 넘어갈게요. 자, 이제 정화일간 진행하겠습니다. 자, 정화일간 이번 주간에는 경금이라고 하는 천간의 에너지를 많이 받겠습니다. 근데 이 경금으로 인해서 정화분들께 상당히 좋은 소식이 있는데, 그동안 세상에서 나 혼자 있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신다면은 본인의 생각, 본인의 의도, 본인의 하고 싶었던 이 모든 꿈들이 이번 주간에는 어떠한 방해 작업이 있어도 세상에 통하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쓰셨으면 좋겠고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첫 번째, 처서가 들어오는 8월 23일 월요일을 보겠습니다. 이날은 편관이 괴멸이라서 정관에 들어왔고, 묘라고 하는 편인의 에너지가 지지에 들어와서 병지 환경에 정화가 놓이는 날입니다. 의무적으로 예전에 내가 실수했거나 오늘 뜻하지 않게 잘해보려고 하다가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뭐가 좀 일처리를 반대로 한 경우, 순서에 맞지 않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수습을 하게 되는 흐름입니다. 월요일에는. 이게 나쁜 거 아니에요. 바로 잡을 수 있는, 제때 바로 잡으면 됩니다. 그게 바로 일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습을 하게 되는 흐름입니다. 자, 이제 24일 화요일을 볼 텐데 갑진일이고요. 네, 제가 다시 적어드릴게요. 예, 실수를 했었는데 수습을 하게 된다. 요 글자였고, 24일 화요일은 갑진일인데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정인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상관이라서 쇠지 환경에 정화가 놓이는 날입니다. 나서지 않고도 내가 원하는 것을 얻게 되는 날입니다. 아주 좋은 날이죠. 이제 25일 수요일 보겠습니다. 을사일인데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바로 편인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겁재입니다. 재왕지 환경에 정화가 놓이는 날입니다. 원했던 물건을 얻게 되거나 원했던 사람을 얻게 되거나 혹은 학업과 관련해서 큰 성과가 생깁니다. 큰 실적을 얻게 됩니다. 이제 26일 목요일 보겠습니다. 병호일인데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겁재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비견입니다. 걸럭지 환경에 정화가 놓이는 날이라서 주변 사람들과의 팀워크, 협동 이런 것들이 아주 잘 풀립니다. 혼자 하시는 것보다 같이 하시는 게 굉장히 결과물이 좋습니다. 이제 27일 금요일 보겠습니다. 이날은 정미일이고 천간에는 비견이, 그리고 지지에서는 식신이 들어와서 관대지 환경에 정화가 놓이는 날입니다. 시기 질투를 받을 수 있는 날이에요. 시기 질투라는 것은 인간 세상에서는 필수입니다. 피할 방법은 없어요. 사람들은 본인보다 잘 되는 것을 응원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기보다는 시기 질투하고 없는 말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인데 금요일은 이거 피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SNS 활동하시는 분들도 아무 잘못 안 했는데 난 그냥 내 있는 생활을 뭐 커피 먹고 또 어디 뭐 독서 클럽을 다닌다거나 남자친구와의 데이트 이런 것들을 그냥 과감하게 올렸는데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의 질투나 시기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넘기시면 될것 같아요. 넘기시면 될것 같고, 일일이 반응 안 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 이제 28일 토요일은 무신일인데,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상관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정재입니다. 목욕지 환경에 정화가 놓이는 날이고요. 여성분들은 솔로인 경우 이성 인연을 소개를 받거나 내가 만나러 갈 일이 생깁니다. 이제 29일 일요일은 기후일입니다.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식신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편재입니다. 장생지 환경에 정화가 놓이는 날입니다. 직업과 관련된 아주 비전 있는 만남이 생깁니다. 이렇게 한 주간의 흐름을 살펴봤는데 크게 나쁜 건 없죠, 지금. 그래서 정화분들 이번 한주 동안 신나고 즐겁고 기쁨이 있는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요. 저는 다음 일간 또 하러 가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무토일간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그리겠습니다. 이번 한주 동안은 경금이라고 하는 이 식신의 에너지가 힘을 씁니다. 그래서 이 무토일간 분들께서는 결국은 이번 주에 추진을 해오셨던 목표를 이루시게 되는 주간으로 확인이 되고요. 그첫 번째 날로서 8월 23일 처서가 들어오는 이첫 번째 날, 개묘일인데,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는 정재, 그리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는 정관이 들어왔습니다. 목욕지 환경에 무토가 놓이는 날입니다. 인기가 생기고, 그리고 매력이 아주 출중하게 올라오는 날이라서, 이날은 어떤 일을 하셔도 티가 납니다. 존재감이 빛나는 날입니다. 뭔가를 홍보하시기도 좋고요. 다만, 뭔가를 숨겨야 하시는 분들은 월요일이 적절치 않으니까 잘 확인하시고, 오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24일 갑진일을 보겠습니다. 갑진이라는 기둥 자체가 속도가 빨라지는 글자죠. 그래서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바로 편관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비견입니다. 관대지 환경에 무토가 놓이는 날입니다. 스트레스가 아주 높을 수 있는 날이고 주변으로부터의 압박이 심해집니다. 그래서 이날은 스트레스도 높지만 구설이 생길 수 있는 날입니다. 실수하기만을 딱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그만큼 구설이 높을 수 있는, 구설이 생길 수 있는 날이고요. 이제 25일 수요일은 을사일인데,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정관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바로 편인입니다. 걸럭지 환경에 무토가 놓이는 날입니다. 이날은 자신감도 생기고, 또 신중하게 일을 아주 잘 처리하시게 되는 날이고요. 이제 26일 목요일은 병호일인데,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편인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정인입니다. 그리고, 제왕지 환경에 무토가 놓이는 날입니다. 추진력이 아주 강해지는 날이고,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지 않는 모습을 보일 거고, 무토분들의 목소리가 평상시보다 커지는 날입니다. 이제 27일 금요일 보겠습니다. 정미일이고요.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정인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바로 겁재입니다. 쇠지 환경에 무토가 놓이는 날입니다. 이날은 아주 정교한 기술을 뽐내게 되는 날이고, 그리고 이제 물러서서 내가 한발더 낮춰서 능력을 인정받게 되는 날입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금요일에 인정을 받게 되실 거예요. 이제 28일 토요일 보겠습니다. 무신일이라서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비견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식신입니다. 병지 환경에 무토가 놓이는 날입니다. 이날은 계획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처음부터 과정을 다시 확인해 보셔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 그리고 조용한 장소를 스스로 찾게 되실 날입니다. 또 감정 기복이 아침, 점심, 저녁별로 심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좀 챙겨주셔야 되는 날입니다. 이제 29일 일요일을 보겠습니다. 기요일이고요. 이날은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겁재, 그리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상관입니다. 사지 환경에 무토가 놓이는 날이고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잠시 멈추게 되고 종료를 하실 수 있는 날입니다. 어떤 관계를 떠날 수도 있어요. 어떤 커뮤니티 자체를 내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뭐 교회를 다니시다가 교회를 완전히 나가는 걸 이제 잠깐 그만두실 수도 있고, 잠깐이 아니죠. 아예 그만두실 수도 있고, 어떤 독서 클럽을 다니고 계셨는데 그 사람들과 영원한 이별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또 잠수를 전화기를 꺼두고 잠수를 타시게 될 수도 있고, 그런 게 아니라면 거의 대부분의 무토분들은 종일 게으름을 피우면서 외부 활동을 멈추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주 동안의 운세를 간단하게 살펴보았고요. 운은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게더 강하지만, 사실 제 운세 방송은 그냥 미리 알고 좋지 않은 것만 좀 대비를 하시는 용도로 활용하시면 가장 적절하게 잘 쓰는 겁니다.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일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기토일간 진행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그리겠습니다. 이번 주는 우리 기토일간 분들 한주 동안 경금이라고 하는 상관 에너지에게 영향을 많이 받을 텐데요. 그 결과 때문에 평상시에 준비해 오셨던, 추진해 왔던 이런 계획들, 개인적인 계획들이 드디어 결과를 내어놓기 시작하고, 또 중요한 부분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기가 아주 높아집니다. 자, 그첫 번째 날로서 처서가 들어오는 23일을 볼 텐데, 계묘일입니다. 월요일 날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는 편재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는 편관입니다. 병지 환경에 기토가 놓이는 날인데, 내가 돌봐주고 살펴봐주고 이런 대상이 생기는데요. 문제는 이득이 없는 일이에요. 되게 크게 이득이 떨어지는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베풀고 재능을 그 사람에게 거의 공헌을 해주는, 하루 종일 그 사람의 일 때문에 본인이 시간과 노력을 많이 쓰게 되는 하루라는 거죠. 그게 가족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이제 나이가 좀 많은 연장자 상사일 수도 있어요. 본인의 일을 제쳐놓고 그 사람 일을 오롯이 돕게 됩니다. 이제 24일 화요일 보겠습니다. 갑진 일인데. 천간에서는 정관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겁재의 에너지가 들어와서 쇠지 환경에 기토가 놓이는 날입니다. 이날은 경쟁 라인에서는 한발 물러서게 되어서 편안한 업무를 하시게 됩니다. 가만히 있어도 이득이 들어옵니다. 이제 25일 수요일 보겠습니다. 을사일인데요. 천간에서는 편관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정인의 에너지가 들어와서 제왕지 환경에 기토가 놓이는 날이죠. 일적인 위치 때문에 작은 희생을 하시게 됩니다. 약간 손실을 감수를 하시게 될 겁니다. 큰건 아닙니다. 이제 목요일입니다. 병호일이라서 천간에서는 정인이, 그리고 지지에서는 편인의 에너지가 들어왔고요. 걸럭지 환경에 기토가 놓입니다. 최근에 했던 일 때문에 평가가 아주 높게 들어와서 평판 자체가 올라갑니다. 이제 27일 금요일 보겠습니다. 정미일이고요. 편인이 천간에, 비견이 지지에 들어와서 관대지 환경에 기토가 놓이는 날입니다. 이날은 이것저것 욕심이 아주 많아져서 자기계발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하신다거나, 오랜만에 운동을 하러 나가셔서 자기 자신을 관리하시는 날이 되고요. 이제 28일 토요일은 무신일인데, 천간에는 겁재가, 지지에서는 상관이 들어와서 목욕지 환경에 기토가 놓이는 날이고, 주변 사람들에게 아주 인기가 높아질 만한 어떤 계기가 생겨요. 사건이 생깁니다. 이날 뭐 방송에 잠깐 출연을 하시게 된다거나,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유튜브 활동을 하잖아요. 이런 게 이제 어떤 특정 커뮤니티에 올라가게 돼서 갑자기 막 유명세가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29일 일요일은 기요일입니다. 천간에 비견이, 그리고 식신이 지지에 들어와서 장생지 환경에 기토가 놓이는 날입니다. 동업자가 생기고 나와 함께 할수 있는, 뜻을 함께 할수 있는 친구가 들어오는 흐름입니다. 이렇게 한주 동안의 흐름을 쭉 살펴보았고요. 기토분들 이번 주간 아주 여유롭고 아주 좋은 일들이 좀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일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경금일간 진행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그렸고요. 이번 주간은 그 천간 글자 중에서 경금이 좀더 강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금일간 입장에서는
구설이라든가 어떤 시비가 들어오는 주간이 돼요. 좀더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남들을 조금 더, 다른 사람들 좀더 배려를 해주고, 내 것을 챙기기보다는 좀더 봉사를 하셔야 되는, 나누어 주셔야 되는, 자신의 강한 길을 누르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한 부분인데, 그첫 번째 달로서 처서가 들어오는 8월 23일 보겠습니다. 이날은 계묘일이고, 그래서 월요일은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바로 상관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정제입니다. 태지 환경에 경금이 놓이는 날입니다. 소외당할 수 있는 날이에요. 조직에서는 소외를 당할 수 있고, 전체적으로는 본인이 어디까지 책임을 지는지를 사람들이 주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지려고 하고 끝까지 내가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태도가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그리고 8월 24일, 이제 화요일 볼 텐데 갑진일입니다. 이날은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편재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편인입니다. 양지 환경에 경금이 놓이는 날이고 종일 조심성이 아주 많아지고 또 공식적인 행동은 공식적인 행사나 공식적인 활동 일정 자체가 미뤄지거나 보류가 되거나 취소가 될수 있는 흐름입니다. 이제 25일입니다. 수요일. 을사일이고요.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정제,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편관입니다. 장생지 환경에 경금이 놓이는 날입니다. 직장에서는 활력이 아주 넘치고 또 여기저기서 경금일간 분들을 필요로 하는 흐름이고요. 그래서 의욕이 아주 넘치는 날입니다. 이제 26일 목요일입니다. 병호일이고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편관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정관입니다. 그래서 목욕지 환경에 경금이 놓이는 날인데요. 사람들과 타협이 잘 되지 않아서 쉽게 그 과정이나 일을 포기를 하시게 되거나 아니면 본인답지 못한, 나답지 않은 어리석은 행동을 할수 있습니다. 술을 드시면 안 되는 직업에 계신 분이신데 술을 입에 들 수밖에 없었다든가 자기 관리를 특별히 신경 쓰셔야 되는 어떤 경기 대회를 앞둔 주간인데 다이어트에 실패한다거나 이런 상황이 또 생길 수 있겠죠. 그 다음 27일 금요일 보겠습니다. 정미일이고요.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정관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정인이라서 관대지 환경에 경금이 놓입니다. 주변을 미처 돌아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지나치게 내가 비판할 수 있고요. 혹은 주변 사람들과 전체적인 융화가 되지 않아서 힘들어질 수 있는 날입니다. 이제 28일 토요일 보겠습니다. 이날은 무신일이고,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편인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비견입니다. 그래서 걸럭지 환경에 경금이 놓이는 날인데, 부동산 계약을 앞두신 분들은 좋은 주거지를 얻게 되실 거고요. 그리고 과정보다는 결과가 좋은 날입니다. 이제 29일 일요일 보겠습니다. 기요일인데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는 정인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겁재입니다. 제왕지 환경에 경금이 놓이는 날입니다. 내 의견을 지나치게 앞세워서 주변에서 상처받는 사람이 생길 수 있어요. 내가 상처를 주는 거죠. 그래서 다음 주에 이게 잘 풀리면 사과를 또할 수가 있는, 할 수가 있는데 관계가 이제 좋아져야 되니까 이번 주는 명심하셔야 된게네 글자가 들어온다는 거. 그래서 이제 쇠끼리 부딪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조심해야 될 일들이 좀 있어요. 자, 이렇게 운세를 이제 미리 계획에 참고하시라고 방송을 해드렸고요. 여러분들 항상 건강 잘 챙기시고 제가 조언해드린 부분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저는 이제 또 다음 일간으로 넘어갈게요.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신감일간 진행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그리겠습니다. 이번 주간은 경금이라고 하는 겁재의 천간 에너지가 힘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신금일간 분들 입장에서는 상처를 받거나 또 시기 질투, 시비를 많이 당하게 되는
주관이 될수 있습니다. 공격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조직에서는 공격받는 일들이 많아지고 본인의 실력을 증명해야 되는 일들도 많이 생깁니다. 잠깐 바람이 들어서 선풍기 위에 걸 껐는데. 자, 이제 첫 번째 보겠습니다. 23일이 처서가 들어오는 첫째 날인데, 계묘일입니다. 그래서 천간에서는 식신이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편재가 들어와서 절지 환경에 신금이 놓이는 날입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을 할수 있습니다. 이미 직장 이직을 해서 또는 다른 곳으로 발령을 가서 이번 일에 처음 투입이 되거나 첫 출근을 하신 분들이 이 상황에 놓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4일 화요일은 갑진일인데, 천간에서는 정재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정인의 에너지가 들어와서 임묘지 환경에 신금이 놓입니다. 활동이 전체적으로 느려지고 추진하려고 하는 일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일에서 자신감이 떨어지는 날입니다. 이제 25일 수요일은 을사일인데 천간에서는 편재의 에너지가, 지지에서는 정관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사지 환경에 신금이 놓이는 날입니다. 건강 문제가 연이틀 생길 수가 있어요. 이날만 생기는 게 아니라 이틀날 계속 생길 수가 있는데, 건강 문제가 생기고 또 건강 문제가 없었다면은 마무리를 이미 한 일에서 내가 확인하고 다시 수정해야 되고 점검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제 26일 목요일은 병호일인데요. 천간에서는 정관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편관의 에너지가 들어와서 이 목요일에는 병지 환경에 신금이 놓입니다. 남자분들은 자식을, 그리고 여성분들은 남편의 건강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날입니다. 그 다음 27일 금요일 보겠습니다. 정미일이고, 천간에는 편관, 그리고 지지에서는 편인의 에너지가 들어왔습니다. 쇠지 환경에 신금이 놓이는 날이고, 자격증이나 회사의 브랜드, 네이밍으로 인한 혜택을 본인이 얻게 되십니다. 내가 어디에 다니고 있다, 어떤 일을 하고 있다, 혹은 어떤 직종에서 어떤 라이센스를 딴 사람이다, 어디를 졸업한 사람이다, 이걸로 인해서 뜻밖의 인적인 혹은 물질적인 이득을 얻게 될수 있는 사건이 생깁니다. 어떤 곤란한 일이 생겼는데 라고 보니까 동창이 나랑 같은 학교 출신이다라고 해서 그 상황을 모면할 수 있다는 그런 상황도 생길 수가 있겠죠. 그 다음 28일 토요일 보겠습니다. 무신일인데, 천간에서는 정인의 에너지가, 그리고 지지에서는 겁재의 에너지가 들어와서 제왕지 환경에 신금이 놓이는 날입니다. 이날은 큰 경쟁에서 기회를 무리하게 내가 상대방으로부터 쟁취해서 뺏어서 성취를 하게 되는 날입니다. 이제 29일 일요일은 기요일이고요. 천간에 편인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비견 에너지가 지지에 들어와서 걸럭지 환경에 놓입니다. 걸록 전경에 신금이 놓입니다. 중요한 약속을 준비하시게 되고 추진을 하시게 되는 날이 될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많은 발언을 해야 될 일이 생기는데, 조심해야 될 것은 이 일요일만큼은 너무 오랫동안 대화를 하시면 안 돼요. 그냥 빨리 대화하시고 빨리 그 자리를 벗어나셔야 본인에게 이득입니다. 자,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흐름을 살펴봤고, 신금분들도 건강 잘 챙기시고요.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음 일간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제 임수일간 진행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그리겠습니다. 보고 따라오시면 되고요. 이번 주는 특히 경금이라고 하는 천간 에너지의 힘이 셉니다. 전체적으로 어떤 흐름이냐면 굉장히 보람된 일도 많아지고 또 바빠집니다. 이동운도 들어와 있는 주간이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이동할 만한 일 혹은 이동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는 주간이거든요. 그첫 번째 날로서 23일 처서가 지금 들어와 있는데, 월요일은 계묘일이라서 천간에 겁재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상관의 에너지가 들어와 있어서 사지 환경에 임수가 놓이는 날입니다. 이날은 게을러지고 또 경쟁을 그만두고 본인의 업무, 일을 마무리하시는 흐름입니다. 큰 시험을 마친 분도 계실 것이고요. 게을러진다는 의미는 그만큼 탈진한 상태, 탈진의 의미가 좀더 커요. 너무 큰 에너지를 쓰시게 된 경우죠. 이제 24일 화요일은 갑진일입니다. 이 화요일은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식신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편관입니다. 그리고 임묘지 환경에 임수가 놓인 날인데요. 여성분들은 자식의 일로 실망을 하게 되는 일이 생길 수가 있고, 활동성과 매출이, 장사하시는 분들 이제 장사하실 때 매출을 보시잖아요. 이 활동성, 매출, 이런 것들이 모두 정체가 되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화요일에 어떤 공식 일정을 진행하시기로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일정이 보류가 되거나 아니면 원래 하기로 했던 시간대 자체가 달라질 수 있는 흐름이고요. 이제 25일 수요일을 보겠습니다. 을사일이라서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상관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편재입니다. 절지 환경에 임수가 놓이는 날입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는 날이고, 그리고 수험생분들은 집중력이 떨어지고 마음이 혼란스러워질 수 있는 날입니다. 이제 26일 목요일 보겠습니다. 병호일인데, 천간에는 편재가, 지지에서는 정재가 들어온 날이고요. 태지 환경에 임수가 놓이는 날입니다. 어렵고, 또 번거롭고, 이런 귀찮은 일들을 뒤로 미루시게 되는 흐름이 있고요. 이득이 되지 않는 일은 핑계를 대면서까지 멀리 하시게 되는 날입니다. 퇴근 직전에 어떤 좀 번거로운 일이 넘어왔어요. 네, 평상시 같았으면 그 일을 도맡아서 하실 만한 분들도 내일로 미루거나 다음 주로 미루게 되는 흐름이 있습니다. 이제 27일 금요일 보겠습니다. 정미일이라서 천간에는 정재가, 지지로는 정관이 들어온 날이라 양지 환경에 임수가 놓이는 날입니다. 이날은 전체적으로 활동성이 아주 왕성해지고 또 여유가 생기고 내게 돌아오는 혜택이나 이득을 다른 사람들에게 양보할 정도로 여유가 많습니다. 이제 28일 토요일 보겠습니다. 이날은 무신일이고요. 토요일은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편관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편인입니다. 장생지 환경에 임수가 놓이는 날입니다. 할 수밖에 없는 의무적인 일들이 또 고달픈 일들이 자꾸만 이어져서 생깁니다. 하나 해결했더니 또 생기고, 하나 해결했더니 또 생기고, 이런 흐름이에요. 심부름을 하나 했어요. 그런데 집에 갔더니 또 내가 할 수밖에 없는 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29일 일요일은 기유일이고요.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정관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정인입니다. 정관정인 들어와서 목욕지 환경에 임수가 놓이는 날인데, 배우나 가수 그 직군에 계신 분들, 연예인으로 예를 들자면 소속사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 있는 일이, 사건이 생길 수 있는 날입니다. 본인의 약점을 가지고 언론에 어떤 밝혀져선 안된 일을 터트린다거나, 정치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임수일간인데 나의 소속 정당이 나와 전혀 협의 없이 어떤 약점을 터뜨릴 수 있고, 상대방 정당에. 그리고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는 이날 일요일에 다른 곳으로 옮겨야겠다라고 하는 자신의 이동 생각, 이직 생각이 드는 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일주일 동안의 흐름을 살펴보았고요.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 여러분들께 작게나마 이 흐름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또 뵙겠습니다. 다음 일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일간입니다. 개소일간이고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그리겠습니다. 이번 주간은 개소일간 분들께 경금이라고 하는 이 천간이 정인이거든요. 이 천간이 계속 이제 강하게 힘을 쓸 텐데, 다음 주 초까지 어떤 상황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된다거나, 상대방에게 나의 뜻이 제대로 가지 못해서 오해가 이제 계속 생기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소모가 좀 많이 커지고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는데, 그 첫째 날 처서가 들어오는 23일 월요일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이날은 계묘일이라서 천간에 비견의 에너지가, 그리고 지지에서는 식신의 에너지가 들어와서 장생지 환경에 개수가 놓이는 날입니다. 주변에서 본인을 찾는 일, 연락 빈도가 많아지는 날이고요. 그 다음 24일 화요일은 갑진일이라 속도가 좀 빨라지는데 아주 빨라집니다. 왜냐? 천간에서는 상관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정관의 에너지가 들어와서
양지 환경에 개수가 놓이는 날이라 바빠지고 또 장거리로 멀리 가야 하는 이동이 생깁니다. 이제 25일 수요일을 보겠습니다. 을사일인데 천간에는 식신의 에너지가, 지지에서는 정제의 에너지가 들어와서 태지 환경에 개수가 놓이는 날입니다. 게을러질 수 있고 이날 비로소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그리고 상대방에게 내가 믿음을 주기 어려운 이런 오해가 생길 만한 방해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날입니다. 이제 26일 목요일 보겠습니다. 병오일이고 천간의 에너지는 정제, 지지의 에너지는 편제 이렇게 들어와서 절지 환경에 개수가 놓이는 날입니다. 환경이 크게 변화될 수 있는 날입니다. 주거지, 직장, 갑작스러운 변화 변동이 생길 수 있는 날이고요. 이제 27일 금요일은 정미일인데 천간에서는 편제의 에너지가 그리고 지지에서는 식신의 에너지가 들어와서 임묘지 환경에 개수가 놓이는 날입니다. 어떤 상황에 갇힐 수가 있는데 그것은 사건, 사고도 포함입니다. 사건이나 사고로 인해서 갇힐 수 있는 일이 생길 수가 있고 그리고 가려던 목적지나 또 가치가 떨어집니다. 원래 가기로 했던 A 장소가 갑자기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사라지거나 아니면 가기로 했던 일 자체가 취소가 되어서 티켓을 환불해야 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제 토요일 무신일 보겠습니다.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정관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정인입니다. 그리고 사지 환경에 개수가 놓이는 날입니다. 생각이 많아지고 컨디션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건강 챙기셔야 되고요. 그 다음 29일 일요일은 기요일인데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편관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편인입니다. 병지 환경에 개수가 놓이는 날입니다. 고독을 느끼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 속에 있어도 외롭다, 내 편이 없다라고 느낄 수가 있는 날이고, 또 중요한 것은 이날 한번 했던 같은 실수를 계속 여러 번 반복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개수분들의 흐름을 살펴보았고요.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전체적으로 이 10가지 천간에 대해서 이제 방송을 해드렸는데, 제게 상담 신청하실 분들은 반드시 영상 더보기에 있는 상담 신청 링크를 읽어보신 다음에 저에게 읽어보았다고 언제쯤 상담을 원한다라고 본인이 원하시는 시간대나 날짜를 꼭 알려주시면 제가 전화를 드리고 있습니다. 부족한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도깨비 운명연구소 항상 여러분들을 위한 정직한 운세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